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전에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다가 실패하고 이제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서 사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는 결혼도 안 하고 어떤 부인이 있는 그런 남자, 유부남을 만나서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이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다섯 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굉장히 이 미모가 뛰어난 그런 아마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또 이혼하고 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는 일이죠. 아마 이 여인은 젊었을 때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만큼 그런 꿈도 대단했을 거예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행복할 거라고는 꿈을 가지고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결혼을 할 때 와서 부러워하고 또 축하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고 얼마 되지 못해서 큰 파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번에야말로 꼭 내가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또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도 얼마 못 가서 또 파국을 맞이하고 이렇게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한번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면은 그때 서로에게 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죠. 근데 이 여인은 다섯 번이나 이혼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 아픔과 상처가 많았겠어요. 아마도 정말 자식이 있었다면 또 그 자녀를 서로 떼어놓는 이런 문제 때문에 더더욱 고통과 그런 어떤 슬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자신감도 꿈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다시피 한 가운데서 여섯 번째 한 남자를 만나서 이제는 결혼도 안 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녀는 대인기피증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공동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그걸 먹고 또 밥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우물가에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도 뭐 지금같이 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거 아니까 동네에 이 수가라는 동네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런 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와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가는 건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라 누가 대낮에는 물길로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침 일찍 저녁 늦게 해가 졌을 때 선선할 때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그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날까 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그런 아주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런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과거의 그런 부끄러운 것들, 실패했던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더 보게 되면 이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또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이 여인이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알까봐 두려워했던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신의 아픔과 상처, 실패를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 그런 실패를 극복한 사람만이 내가 옛날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고, 이런 상처가 있었다고, 나도 옛날에 이런 실패를 많이 경험했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게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왜? 그걸 꺼내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또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걸 말을 못해요.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 앞에 뛰어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의 이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그런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지금 오늘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와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다 상처가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떤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남편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실패의 경험이 있죠. 사업을 하다 여러분 가운데도 실패하신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결혼 생활에 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실패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한순간 달콤한 그런 세상의 유혹,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다윗처럼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경우도 허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가는 그런 큰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먼저 죽고 아니면 자식이 나중에 죽고 아니면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남편보다 아내가, 아내보다 남편이 먼저 가는 이런 슬픈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미래로 나가고 새로운 인생, 축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와 슬픔을 치유하고 우리가 이것을 딛고 일어나야만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새로운 축복된 삶,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치유받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상처가 치유 안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또 작은 일에도 금방 상처를 받아요. 왜? 우리가 몸에도 그러죠. 몸에도 상처가 나면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살짝만 닿아도 이게 또 덧나고 아픕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삶의 상처도 마찬가지. 이게 치유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 또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못하게 되죠. 늘 그래서 외롭습니다.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또다시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어떤 좋은 사업의 기회가 왔는데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또 결혼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그 결혼의 실패의 그런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또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늘 죄책감이 속에서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먼저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자식을 떠나보내고 그 슬픔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목회하면서 진짜 가슴 아픈 경우가 있거든. 젊은 경우에 남편이 갑자기 30대인데 세상을 떠난다든가, 아니면 뭐 한 2년 전에도 우리 교회 40대
초반에 그런 집사님이 갑자기 건강했었는데 병원에 가서 이상하다 해갖고 몇 개월 만에 가서 세상을 달리하는 이런 유명을 달리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얼마나 크나큰 시리와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예전에 또 남편이 30대에 돌아가신 어떤 그분은 그 자매님은 얼마나 그런 또 크나큰 슬픔에 빠져요. 또 우리가 부모님들 가운데도 먼저 자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지고 평생을 그 슬픔 속에서 그날부터 살아가는 이런 부모님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면 늘 우울하고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병이 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구원을 받고 정말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딛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이건 원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에 범죄해가지고 얼마나 크나큰 그런 고통과 그리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의 범죄한 것 때문에 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다시는 좋은 일이 없을 거야, 우리에게는 축복된 날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아픔과 상처, 그걸 늘 기억하고 있지 말아라, 그 말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가 옛날에 실패했던 거, 옛날에 죄짓고 넘어졌던 거, 옛날에 부끄럽게 살았던 거, 이제 그걸 잊어버리라고. 그러면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며,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내가 광야의 길을, 광야는 길이 없는 것이, 길이 없는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줄 것이며,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려 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네가 그런 실패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부끄럽게 살았던 것, 넘어졌던 것도 잊어버리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고 실패를 딛고 일하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애정 일을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수가라는 동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전에 여러분 어때요? 결혼을 다섯 번 하고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 다섯 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또 사마리아인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그야말로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 그런 아픔, 상처, 부끄러움, 실패 이런 것으로 말미암는 그런 또 서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대인 기피증으로 살아가던 이 여인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런 슬픔, 이런 것을 딛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므로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딛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어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슬픔 그리고 이런 모든 아픔 부끄러웠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아주 굉장한 사랑을 받았던 그런 여인인데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창녀였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일곱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이 막 그런 거예요. 가서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팔고 웃음을 팔고 몸을 팔고 이러면서 그야말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남자들 속에서 술 팔고 몸 팔고 웃음을 팔고 이러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부끄러운 과거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딛고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그 본질과 본성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실패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두 번째 과거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믿었는데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도 과거에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를 이걸 치유되지 않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 자기에게 옛날에 상처와 아픔과 이런 어떤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들에 대한 용서를 못하고 그 마음속에 계속 그게 원망과 미움과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어요. 다윗에게는 왕인데 부인이 몇 명 있었는데 배달은 그런 암논이라는 형이 자기 여러분 어떻게 돼? 그 친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이런 이제 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내줄 줄 알았는데 그 다윗왕이 별로 그렇게 그 형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 마음속에 그 자기 동생을 욕보인 형에 대한 그런 분노와 미움과 이런 것이 자리잡고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자리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어느 날 기회를 봐가지고 이 암논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가 이제 다시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계속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어떤 원망, 그런 원한같이 그런 어떤 미움 이런 것들이 서운한 감정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이제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반란이 진압되면서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런 어떤 과거의 상처와 아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이런 고통을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과거의 그런 아픔과 상처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은 여러분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셉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네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란 그런 이제 여자에게서 이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편애하면은 다른 자식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불평불만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양을 치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형들에 의해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근데 차마 죽이는 게 그래서 형들이 다시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미디안 지나가는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와가지고 종살이하다가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 외모가 준수한 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데 동침하자고 안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남편에게 저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해서 또 감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형제들에 대한 상처, 그 여인에 대한 그런 그 자기의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안겨준 여인에 대한 그런 상처와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형들이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게 되었어요. 자기가 그 형들에 대한 원한과 미움을 가지고 있었다면 감옥에 집어넣고 거기서 아니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 형제들과 그 부모님을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모셔와가지고 거기서 그 흉년의 기간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할 때 요셉이 울면서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이곳으로 나를 파니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그 자식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과거 이런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은 그런 어떤 아픔과 그런 부끄러움과 억울한 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계속 분노와 미움과 원한과 증오심이 불타고 있었다면 그에게 축복된 인생의 길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걸 허락하셨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려면은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고통을 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실수하고 죄짓고 부끄러운 것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을 데려다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를 시키고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크나큰 실수 이런 죄를 저질렀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 이런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어떤 허물과 실수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십자가 피로 용서를 받으시고 용서를 주님의 용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그런 아픔과 상처 실패를 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말씀.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아픔과 상처를 내 안에 있는데 나 이거 잊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주님,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패한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항상 자신감이 없고 두려우면은 하나님 나에게 자신감을 주세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난 것 때문에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그 슬픔에 지금 빠져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서 이런 슬픔의 영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노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상처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의 영을 거두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의 이것인데 다윗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 죽이고 그 이제 아내를 빼앗아다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건 하나님 큰 죄를 저지른 거라고 하면서 막 책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막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쁨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해서 뭐 온몸에 지금 고통이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계속 보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 보면 어때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죄책감 속에서 시달리는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시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실패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일을 못하고 할 때 우리 힘으로는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 없던 나에게 다시 자신감을 주시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 이런 것들을 짓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 한번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한지라. 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길르앗 사람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렇게 나오죠. 기생에게서 태어났어요. 이 지금 사사기를 기록할 이때가 얼마나 지금부터 3000년이 넘는 3000년 전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많았어요. 본처에게서 나고 작은 부인에게서 나면은 막 본처의 자식들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막 이 그 작은 부인에게서 태어났다기 아주 막 이렇게 굉장한 그게 심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입다라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바람을 피웠는지 어쩌니 모르는데 기생에게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입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고 나서 좀 이따 어떻게 본처가 막 자식들을 낳아요.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길르앗의 아내도 이제 본부인에게서도 그의 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입다를 너는 이놈아 기생 자식 아니냐? 막 하면서 엄청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 그러면서 입다를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입다라 하면은 내가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그 본처의 자식들한테 상처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쫓아내버렸으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얼마나 아픔이 컸겠습니까?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경우에 많이 삐뚤어지거든요. 이런 그 막 상처나 이런 아픔이나 이런 걸 이제 참지 못하고 마음 속에 막 그런 분노와 이런 것들이 끌어올라가지고 어떤 막 돌출 행동을 하거나 또 불행한 그런 삶을 살 수 자포자기하고 가서 술을 마시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어떻겠습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생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창녀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너는 창녀의 자식이야 기생의 자식이야 이러면서 자랐다가 구박을 받고 쫓겨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지역에. 그랬는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비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싹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길렀어요. 그런데 이 길르앗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걸 극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이 형제들한테 쫓겨나고 가니까 막 원통한 일 당한 걸 이상한 그 불량배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입다 있는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입다는 그들에게 휩쓸려가지고 자신도 불량한 삶 그런 타락한 생활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온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고 해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쫙 길르앗 땅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해요? 아, 예전에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근데 왜 왔느냐고 하니까 뭐요? 환난을 당했다고 나를 데려왔냐니까. 가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고, 우리 나라를 구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자신의 운명과 이런 삶을 비관하고, 정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여러분, 그는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비천한 장녀의 아들로 태어난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없던 사사시대에 사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한 일에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그 타고난 운명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자기의 과거에 어떤 받았던 상처 아픔에 매여 있어가지고 계속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움과 원망과 이런 분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또 용서했다 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요 조그만 일에도 상처받고 넘어지고 또 나는 할 수 없어 난 안 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과거에 내가 어떠했든 그런 것들을 다 상처를 극복하고 아픔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 쉽게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이런 것은 아직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은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 그죠? 두 번째는 나에게 상처,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입다처럼 어떤 상처도 다, 아픔도 실패도 그런 걸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 그러지. 원래는 시몬이라고 갈대라는 뜻이에요. 이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을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셨어요. 원래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그렇게 잘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뭐 아주 뭐 실수한 적이 많죠. 물 위로 걸어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니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데 바람과 파도가 바라보다 물 속에 빠졌어. 또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다가 금방 어떻게 돼요?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이랬죠. 뭐 굉장히 천방지축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대지상과 장로들이 보낸 그 하속들과 군인들이 붙들려 해서 이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다가 거기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하인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뭐래? 너도 예수 한 패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 몰라 막 이런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면 저주를 받지 하나님께 맹세코 나는 몰라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보니까 되게 양심에 찔려가지고 가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부를 때 뭐라고 해서 갈릴레 바다에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한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런 사람 낳는 어부로서 그런 일을 하냐 난 못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원래 베드로가 뭐였습니까 어부였잖아요. 3년 전에 예수님 따라올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왔는데 다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와 그물을 끄집어내가지고 또 갈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이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무슨 낯짝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어떤 사람 낚는 어부가 있는데 이건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도 시몬 베드로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면서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성령을 기다릴 말씀을 듣고 에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과거의 그런 슬픔, 그 부끄러움도 자신감 없는 것도 내가 못 배웠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나 유식한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실패해서 다시는 못한다고 했던 사람에게 자신감이 담대함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기름부음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나왔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 그 뒤에 한번 다시 넘겨주세요. 거기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아멘.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료하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세상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내 육신이 병든 거 치료할 수 있죠. 마음의 상처는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실패한 것 때문에 다시 나는 일어날 수 없다, 할 수 없다 했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자신감을 주십니다.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에게 슬픔의 배옷을 벗기고 여러분 찬송의 옷을, 위로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은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제가 단골로 가는 이발사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거기 갔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멀리 이사가 가지고 다른 데로 가서 이제 제가 거기로 안 가고 이제 가까운 데 이발을 다니다가, 제가 이제 또 가까운 데 다니는 그분이 어디 외국을 간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분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좀 멀어서 또,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제가 단골로 다녔던 그 이발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나는 그렇게 멋있는 이발사는 정말 항상 옷을 깔끔하게 입고 넥타이 차고 하여튼 머리도 발끝까지 반짝반짝 해갖고 그렇게 멋있게 하고 계세요, 그분이. 근데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갔는데 이발을 딱 하려고 하는데 머리를 자르는 데 있잖아요, 손이 막 돌돌돌 이리 떨리는 거예요. 얼굴이 보니까 쏙 빠져 수척해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제 왜 그랬는지 제가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또 그러면 이게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하고,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그 외국에 갔다가 제가 다니는 단골 이발사가 왔길래 그분하고 또 친하니까, 사장님, 그 김 사장님, 내가 사장님이 없어서 거기 갔었는데, 얼굴이 그분이 막 쫙 수척해주고, 아, 이발하는데 막 가위질하고 이래서 손도 달달 막 떨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러면, 목사님, 그 형님이 딸이 초등학교 교사 있는데, 이제 40대인데, 40대 초반인데,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슬픔을 못 이겨가지고 그분이 이제 술을 먹고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슬픔에 겨워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분이 막 마음이 병들고 몸도 병들고 수척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안타깝더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자식이,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 자식이 나중에 죽고 부부가 같이 한날 한시에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낳을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부모님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고,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슬픔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눈물로 사는 거예요. 너무 막, 특히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 부모님들을 보면은 얼마나 막 그런 그 아픔, 그런 슬픔 속에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데 그걸 제가 이제 보면 어떤 막 이런 분들이 보면은 막 굉장히 그렇고 막 하나님을 엘들대로 원망한다든가, 아니면 또 막 가서 술을 마시고 막 다른 방법으로 막 이렇게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막 굉장히 그때부터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누구도 이것은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상처도 받고 아픈 일도 겪고 또 실패를 하고 슬픈 일도 겪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아픔을 준 사람들 용서하고 내가 또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또 내 힘으로 안 될 때 기도하고 믿음을 키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가 있는데 치유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또 막 상처를 또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수가성의 그 여인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서 민족적 차별 그리고 남편을 다섯 번이나 이혼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지금 이제 그 다른 여자의 그 남편과 같이 지금 불륜을 갖고 동거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의 그 시선이 따갑고 그런 과거가 드러날까 봐 부끄러운 그런 삶이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 실패와 슬픔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